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차량이 전도된 운전자가 자신을 구해준 인민들을 찾고 있습니다.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경 하만휴게소를 지나 산인 I씨 방향으로 향하던 중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. 시속 100km로 달리던 A씨 차량은 갑자기 돌진해온 뒷차와 충돌한 후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전도됐는데요. A씨는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뭔 상황인가 싶고 차는 옆으로 누워있었다. 차 안은 불이 날 것처럼 연기가 피어올라 멘붕 직전이었는데 밖에서 괜찮냐고 소리질러주시고 조수석 위로 탈출을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 더 큰 화를 면했다라고 말했습니다. A씨가 구출된 후에는 2차, 3차 추돌사고가 이어졌습니다. 그는 만약 차에서 빨리 못 빠져나갔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. 제 기억으로 남자 세 분이었다.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코란도 차량이었던 것 같은데 도움 주신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글을 보신다면 꼭 좀 쪽지 달라. 연락이 된다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.